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지은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자리에 모여 이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에 감탄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도 시를 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를 쓰기도 했어요. 시편 1편은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죠. 한 길은 어둡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다른 한 길은 밝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생각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런 나무는 튼튼하고 건강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곡식의 껍질과 같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의 생명은 끝나버리죠. 악인들은 의인들과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시는 왕이며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노래한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에게 많은 땅을 주어 다스리게 하시며 왕의 군대가 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거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